행복하기만 해줬으면 해. Oh God. Cause you my little baby. Ain't nothing that can change it. 조금만 yeah. 퍼줄게 지켜봐. Hey. 아무것도 모르던 너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행복하게 예,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행복하게 반려동물과 예.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고 공감해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다혜입니다. 예. 네, 오늘은 유기견을 구조하고 위탁하고 입양도 돕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녀왔습니다. 김은숙 대표님을 뵙고 왔는데요. 지금은 아름이, 둥이, 달래, 쪼꼬미, 백두 이런 아이들을 포함한 유기견들을 알뜰살뜰 보살피면서 꾸준히 일도 나서서 하시고 계신데요. 예. 한때는 강아지를 모를 때, 유기견을 모를 때는 보면 피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왜 안 그랬겠어. 네. 네. 그런데 남편이 네. 무턱대고 데려온 초롱이를 만나고요. 아. 처음 강아지를 만져보셨다고 해요. 그때 상황을 김은숙 대표님께 들어보시죠. 명절이었는데 네.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왔더라고요. 집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나나 박스에 애를 넣어놓고 네. 그날 저녁에는 한밤중에 자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는데 야 혼자 이제 온데 돌아다니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때 처음 만져봤어요. 아, 솔직히 좀 꼬물꼬물 그리는 것도 징그러웠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잘 앉지도 못했어요. 사실 한 1년 가까이는 우리 초롱이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 좀 인정합니다. 그 둘째 아롱이를 데리고 오고 나서 네. 초롱이와 아롱이와 같이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 이 아들인데도 뭔가 내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밴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사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닥치면 네.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쉽게 만지고 그러는 것도 잘 못해요. 맞아요. 그 네. 보면은 그냥 피해 다니셨대요. 네. 그런데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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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랬는데 남편분이 시댁에 있을 때 명절에 예, 예. 강아지 한 마리를 바나나 상자에 데리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부 반응도 못하시고 예, 예. 얘를 어떡하나 싶었는데 밤에 어쩔 줄 몰라서 한번 만져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초롱이 아롱이 이름도 예쁜데 네. 이제 밴드 활동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선 뭐 어떤 것들을 주로 배우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들을 잘 못 만지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초롱이 아롱이에 대해서 질문도 해보고 예.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반려견을 키우다가 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다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유기견 보호센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유기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애니멀 호더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아,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방법이 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2017년 마음 맞는 분들과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잘 만지지도 못하던 양반이 네. 이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네. 이 협동조합이라는 곳은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예. 애견 카페로 시작을 했는데요. 애견 카페 오시는 분들이 유기견이랑 같이 놀다가 이 아이들을 입양해 간다. 예. 이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 그 당시에는 생소했던 개념이었던 만큼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의 방향이 더 크고 더 좋은 방향으로 향하면서 7년 차인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말티푸들 뭐 비숑 뭐 이렇게 입양 잘 가는 애들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진도 이런 애들도 있고 또 이제 믹스 애들도 많고 또 그때 또 알게 되는 게 애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소에서 애들을 구조하면은 해외로 나가기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사상충 치료도 해야 되고 중성화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얘들이 가 있을 때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간 과정 이제 보호소에서 애들이 있을 때 보면 잠복기라 해서 그 병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주 정도는 애들이 격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해주고 중성화 수술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었죠. 예, 굉장히 이제 크게 성장을 네, 했네 그죠. 근데 그 해외 입양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네. 그 해외 입양 저는 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이 안 돼서 해외까지 그렇게 보내느냐 하는데
그 해외 입양을 또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맞습니다. 예. 이동봉사부터 예, 예,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서류를 보내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으시고요. 각각 하시는 봉사자들이 예. 하는 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입양되는 나라까지 이제 그 또 같이 가는 네. 분도 계시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간다 그러면 네. 제가 미국 갑니다. 언제 그 미국 입양 가는 애 제가 데리고 가서 인계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연결을 해가지고서 예, 싣고 가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봤는데 그리고 저희는 울산이잖아요. 예, 예, 예. 보통 비행기를 타려면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거기까지 이동해 주는 것도 또, 이동 봉사가 또 있습니다. 그 너무 지금 하는 일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 뭐 관리하고 네. 보호하시는 것도 힘든데 이러다가 보면은 또 실제 또 가족하고 같이 뭐 시간 보내고 하는 시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예, 예. 초롱이 아롱이는 예, 예. 잘 못 본다고 해요. 유기견들과 아하.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예, 예. 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대표님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반대도 많습니다. 사실 반대도 많이 하고 뭐 이혼도 할 뻔했고 일단은 금전적으로 너무 지출이 많으니까 하고 가족들과 했던 생활이 없잖아요. 뭐 주말에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그런 생활들이 이제 해제제를 받으니까 그리고 또 털이 개털 또 묻어 나오는 거 이런 거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이 좀 불편해하지 가족들이. 근데 실제 이제 우리 아씨가 올해는 작년에 퇴직을 하셨거든요. 네. 그때부터 집에 계시니까 나오는 게 저는 편합니다. 갑자기 해피엔딩이 됐죠. 네 가족들의 반대에도 종일 대표님만 기다리는 이 유기견 그리고 예, 예. 강아지들을 생각하면 하루도 쉬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가신다고 하고요.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어떤 일보다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만족도가 예. 굉장히 높다고 하십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 사실 고생스럽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고생스럽지만 정말 보호소에서 깨띠째하고 미용도 안 돼 있는 상태 엉망진창인 아이들이 이게 다 관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참 큰 보람으로 느껴지고 내가 힘들지만 그런 나의 어떤 힘든 수고로움이 조금 갔을 때 이 아이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죠. 예, 그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네. 이렇게 뿌듯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 견생, 네. 견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께서 이 아이들의 불행했던 과거를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는 네. 그런 역할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혼도 무릅쓰고 열심히.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예, 반대가 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다음 뭐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예. 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요. 예, 예. 대표님과 함께 강아지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을 요새 활발하게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오픈 채팅방에 길가온이라고 쳐서 예.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같이 들어보시죠. 오픈 채팅방. 저도 이제 그걸 권하는 게 뭐냐면 혼자 개인이 이렇게 오셔갖고는 애들한테 뭘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 거기는 이제 어쨌든 여러 사람이 같이 오니까 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그게 되고 또 내가 필요한 것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나 이거 좀 해줘 하면 그게 되고 그래도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참 뭐 전체도 캔들 전부 다 덜어내갖고 다 청소를 한번 하고 애들도 모욕도 좀 시켜주고 산책 네. 그 목욕 시키는 게요. 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옷을 버릴 네. 걸 생각하고 두 벌을 갔다 왔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그 저도 그 우리 새로미를 네. 목욕 시키는 그 아이가 조그맣잖아요. 네, 네. 그 조그만 아이도 목욕 시키는데 진짜 힘들어. 허리도 빠지는 것 같고. 맞아요. 너무 힘들고 땀도 나고 늘 그랬었는데 그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이렇게 관리한다면 이분이 얼마나 고생을 한다는 게 저는 예, 눈에 그려져요. 다행히 울산에 예. 이렇게 봉사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많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이유가
등치가 크고 아. 네, 그 털이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와요. 다행히 해외에서는 이런 예. 종류의 아이들을 굉장히 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더 목욕을 시키고 그 대표 혼자서는 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주말마다 봉사를 예.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예. 다행입니다. 아니, 그 녀석들이 목욕시켜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털거든. 네, 맞아요. 한 번씩 털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물 뒤집어 쓰고. 네. 그래서 나름 네. 고생을 했는데 또 네. 저만 보면 뭐 목욕 시켰다느고 뭐 자기네 잘못했다고 피하더라고요. 그거 상처받는 마음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또 목욕 시켜주면요, 어떤 아이들은 또 좋아해요. 아... 좋아하고 와서 젖은 몸으로 와서 막 안긴다. 막 안겨. 아 경험담이 정말 예, 예. 무궁무진하십니다. 막 안겨가지고서. 또 그냥 옷 버리고 그래도 그게 좋더라고. 맞아요. 예. 가면 앞치마도 주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길가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 저도 그 채팅방에 같이 있거든요. 예. 네.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루트로 같이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켜주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드라이 해주고요. 말려가지고서 다 빗어주고. 실제로 말리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풀어놨습니다. 얘들이 그냥 안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제 하고 이제 머리까지 이렇게 묶어줘요. 머리까지 예쁘게 이렇게 핀으로다가. 새롬이 직접 묶어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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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면 얘가 기분 정말 좋아해요. 아, 다행히 예. 서로 교류, 교감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예.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안고 그냥 이제 누워서 자죠. 하루를 그냥 버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같이 반려동물과 함께 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다 알거든. 맞습니다. 예, 느낌 아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 다 공감을 하실 테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같이 해보자 그런 의도로 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그냥 행복하게 정다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